네, 이대로 끝날 수 없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왠지 느낌이요. 이제 좀 한 번 시세를 준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끝났나라고 생각하는 섹터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8월이 조금 어려운 장이었기도 하고 완연한 테마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이렇게 8월장을 마감하면서 과연 그럼 남은 9월부터 또 하반기는 어떤 이제 주도주들이 좀 테마를 이룰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오늘 반도체 HBM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챗GPT 붐을 시작으로 이제 인공지능 AI가 핫하면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이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인 이 메타도 차세대 디램 관련 논의를 위해 방한을 하고 또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조만간 국내를 찾아서 하이닉스를 같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올해부터는 챗GPT 중심으로 한 이 생성형 AI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될 전망으로 이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반도체 업황 아직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연초에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또 HBM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계속 오르고 숨고르기 하다가 오르고 숨고르기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조정을 하는 구간이 여전히 네, 매수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가오는 9월, 10월은 또다시 반도체가 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면 아직 뭐 저점인 기업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 이 힘을 받아서 올라갈 확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뭐 끝났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HBM, 엔비디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바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HBM 관련주 하면 대장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TC본더 패키징 장비 제조 및 하이닉스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TC본더가 열 압착 본딩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2017년부터 진출을 해서 당시에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제 장비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이 HBM 시장 초기 제품부터 사용이 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갑자기 한미반도체의 장비로 모든 장비를 교체하진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서서히 교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듀얼 밴드와 국산화 기조, 이 생산성 향상, 이 AS 측면에서도 이제 적중 수준 이상에서 좀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 글로벌 고객사가 또 환경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뭔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향후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는 이 이제 1, 2년은 좀 TC 본도 쪽으로 집중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한미 반도체의 경우 이제 수요에 맞춰서 대규모 생산 능력 캐파 확장 완료한 상황이고 또 이제 고객사 대규모 발주를 앞둔 선제적 증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달 2일에 이 TC 본더 수요 대응 이에 본더 팩토리를 열었는데 이제 해당 시설 듀얼 TC 본더와 이 FC 본더 생산하는 이 본도 전용 생산 시설이 최대 50여 대 장비 제작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 본더 생산량의 확대는 곧 고객사의 요청에 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수요가 없으면 증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좀 의미 있는 증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24년을 기점으로 ETC 본더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일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내년까지 가져가는 관점으로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9월에도 반도체 업종은 조정 중일 때는 사라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 반도체 어떻게 보면 워낙에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혹시 SK하이닉스는 아니겠죠? 네, 그럼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응용 기술을 이용한 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이제 23년의 주력 생산 제품은 이 레이저 마커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전공정 모멘텀에서는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고객사에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후공정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등 이 기술
기술 변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3D 패키징에서 이 안정적인 다이싱 방식이 적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이제 HBM 붐업으로 좀 수혜를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UV 드릴러 장비 또한 이 HBM 성장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시작하는 단계고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에 매출 수혜는 극히 미비하지만 향후 증가할 전망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 HBM 생산 라인 확대에 수혜를 한다면 충분히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테스트 중인 이 레이저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가 4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납품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9월에 삼성전자가 HBM 제품을 어떻게 선보일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제 생산 라인이 확대가 된다면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뭐 소문에 의하면 이제 TSMC 납품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또 이 부분이 정말 기정사실화 된다면 정말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뭐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HBM 관련주 대부분들이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인 구간일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를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키워드를 공유받으신 반종민 소장님께도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대체로 반도체주들 뭐 좋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서 계속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STI입니다. 이 STI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사실상 3분기 주요 매출처로서 지금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그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64% 이제 감소를 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3분기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동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그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에 대해서도 510억 원 규모를 그 8월 3일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수주 규모가 사실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약 4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실적이 빨리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난 한 4일에 그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부터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사실상 이 리플로우 장비가 그 HBM3용 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수주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그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미국 업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동사가 이 부분에서 장비를 좀 수주를 하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독점적인 부분들을 일부는 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은 매수를 뭐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시거나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번 주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재차 좀 빠르게 올라왔고 아래쪽에 지금 지지 구간을 잘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위 구간에서 계속 좀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기관의 순매수세가 같이 좀 동반을 하면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떨어지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시점으로 잡는다 하면은 일단 그 상위 한 10% 정도는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HBM3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2024년까지 발주 물량에 대해서 다 지금 예약이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요가 좀 상당할 수 있고 또한 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STI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